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이제 9월의 전범위가 시작됐어요. 오늘 지역사회를 같이 공부할 건데요. 오늘은요, 문제 위주로 우리가 수업을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전체 정리 위주로 수업을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업이라는 게 뭐 어쩔 수 없다 없이 직강 선생님들의 좀 부족한 부분 중심으로 좀 이렇게 수업 방향이 진행이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한번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조언은요, 진짜 구석구석까지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틀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틀리는 그런 요소들이 좀 보이거든요. 사실 아직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문항 2번 같은 문제를 틀리시면 안 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문항 1번 너무 잘 써가지고 아우 유수님 정말 멋진데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네 개를 다 정확히 맞췄지? 라고 하는데 이제 문항 2번이 쫙쫙 나가면서 이상하다. 맞춰야 될 거 왜 안 맞추고 막 이렇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세부적으로 알아야 될 거 디테일들을 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큰 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남들이 다 맞추는 거를 사실 틀리면 승산이 없어요. 시험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좀 하고 싶은 말은요. 이 9월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 플러스 국시문제까지 꼭 풀어보시는 걸 권장하는데 거기서 내가 조금 더 못 미친다 그러면 교과서를 마지막으로 꼼꼼히 보세요. 지금 마지막 이 4주가 교과서를 꼼꼼히 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주 빠른 속도로 교과서를 스크린할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지역사회는 사실 이번에 500페이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500페이지는 하루에 100페이지가 빠른 속도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틀리면 안 돼요. 제가 물론 많은 분을 채점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해당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세 분 거를 제가 앞에 것만 좀 살짝 채점을 하고 왔는데 아직도 제가 기대하는 것만큼 완벽한 답안은 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 8주 동안 어떻게 답안을 맞추느냐. 여러분들의 지금 실력은 진짜 교과서를 꼼꼼히 보세요. 교과서를 꼼꼼히 보는데 정말 한 번 딱 읽고 들어와서 시험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죠. 머릿속으로 읊어보고 한 번 교과서 봐서 세부 키워드 다시 잡아보고 그 다음에 다시 문장으로 읊어본 다음에 그래서 전체 하루에 100페이지씩 사이클 다 돌리고 누적해서 보고 맨 마지막으로 시험을 전날 오늘 아침에 혹시 4시부터 일어나서 공부 좀 하셨나요? 막 두 분은 비장하게 끄덕거리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눈만 꿈벅꿈벅거리고 4시부터 이제 전체 한 사이클 보고 오셨나요? 아니, 근데 선생님 잘 썼어요. 잘 썼는데 근데 왜 틀리냔 말이에요. 1번 같은 거를.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같이 한번 스크린을 할게요. 자, 지역사회는 다 맞춰야 돼요. 물론 어떻게 8문제 다 맞춰요. 한 문제는 어렵게 나오면 버려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버리는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8문제가 나온다 그럼 내가 최소 7문제는 어떻게든지 다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셔야 되고요. 이 7문제 중에서 6문제는 다 교과서 사이사이 정말 이런 구석구석에 있는 단어에서 나와요. 다 합산해가지고 그리고 한 문제 정도는 이제 국시 문제지 뭐 이런 데서 좀 추가적으로 나오고 마지막 한 문제는 국시에도 나오지 않은 듣보잡 정말 어느 학교 모의고사에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얘기하지만 그렇게 듣보잡 문제 맞추려고 현안되지 말고 교과서 좀 꼼꼼히 보세요. 지금 그게 되게 걱정이에요. 제가 걱정인 건 뭐냐면 물론 붙어요. 지금 우리 시험이 그렇게까지 탑을 원하는 게 아니라서 이 정도 공부하면 사실 커트라인 근처럼 붙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커트라인 근처럼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좀 전공만 치지 몇 점 붙으신 분들 3명을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상담해보고 이런 결과 정말 꼼꼼 지금 시점에서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하셨는데 선생님 왜 제가 집에 우환이 있냐라고 얘기하면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도 설명을 안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한 3번 정도 문제에서 네 3번인가 4번 문제였나요? 예를 들어서 가족 간호에 대한 설명을 하시오 이랬다라면 설명을 해야죠. 지금 그런 실수가 나오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조차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뻥 뚫어놓고 못 쓰고 있다? 그러면 진짜 시험에서 실력은 다 갖춰놓고도 감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이제 8주만 그러니까 물론 시험까지는 10주 남았지만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8주 남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느끼세요. 내가 진짜 좀 많이 재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그걸까지 끌어올리려면 내가 이 8주 동안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교과서를 꼼꼼히 보세요.
물론 저는 여러분이랑 그 요소를 꼼꼼히 봐줄 수 없지만 여러분이랑 큰 틀은 잡아드릴게요. 자, 지역사회 500페이지는 반드시 통으로 지금 5시간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럼 1시간에 100페이지씩 막 나가야 돼요. 그럼 제일 처음에 지역사회 뭐가 나와요? 지역사회에 대한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간호사로서 제일 처음에 뭘 알아야 돼요? 지역사회에 대한 정의, 개념, 이론들에 대해서 쫙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지역사회 간호니까 먼저 지역사회라는 게 뭔지 알고 지역사회 간호라는 게 뭔지 알고 그 지역사회 간호를 통해서 내가 전반적으로 지역사회의 그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 한번 읊어보겠다. 그게 되셔야 돼요. 이게 최소 30분 내에는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지역사회 간호의 정의, 그럼 세 개의 원이 있어요. 이런 건 쉬우니까 안 할게요. 지역사회가 뭐가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이 어떻게 돼요? 일정한 목표. 목표가 뭐예요? 적정기능 수준 향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지막에 그렇죠. 그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활동을 하는 게 바로 지역사회 간호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 대상, 목표, 간호가 활동이 있으면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또 읊어줘야 돼요. 나 대상 한번 읊어볼까? 지역사회 간호의 대상. 쭉쭉쭉 나오잖아요. 지역사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인부터 시작해서 가족부터 시작해서 학교, 산업체, 지역사회, 학교, 산업체, 개인은 다 나중으로 빼고 지역사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잖아요. 그럼 지역사회의 정의, 유형, 기능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요. 지역사회의 정의 세 가지 키워드. 그렇죠. 국기가 꺼낸 조 유형이었어요. 지역사회의 정의, 지역사회가 정의라고요. 지역은 지리적 경계, 사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회라는 건 제가 항상 뭐라 그래요? 인간관계잖아요. 사회화 이건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여러 명의 인간관계니까 공동체.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 키워드는 지리적 경계, 공동, 상호작용. 이 사회 집단 속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공동의 가치, 공동체 이거란 말이에요. 공동의 가치를 창출하는 집단, 이게 사회거든요. 이거야말로 그냥 공동체의 가치 추구하는 집단 그리고 서로 그중에서 상호작용한다. 이게 바로 지역사회 정의라고요. 지역사회 정의는 지리적 경계, 공동체,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정의구나. 먼저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 지역사회 유형, 후기감, 집대지 조문생, 여자 특수 이거 기억하시고 집, 됐어요. 집합체는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집합 그 자체 대면 공동체는 키워드가 이 대면 공동체가 또 많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의를 다 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대면 공동체 키워드. 그렇죠. 상호규주, 친근감, 공동의식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게, 여러분 제가 이거 전반적으로 빠르게 훑어드릴 거거든요. 다는 못 훑어드리지만 여러분의 집에 가는 길에 계속 대면 공동체, 뭐 상호 교류, 친근감, 공동의식 막 계속 이러시면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뭐 전과목이 다. 자, 그리고 종류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고 매치시킬 수 있는 거고 지정학적 공동체, 지리적 경계라고요. 그렇죠? 근데 플러스 알파로 지리적 법적 정교. 지정학적 공동체는 지리로 인해서 나누니까 거기에 법으로까지도 이만큼의 지역은 일정 부분의 공동체를 갖겠다. 지리적 법적 경계, 조직, 특정 목표. 조직으로 막 나오기는 어렵고 문제 해결 공동체, 문제 공유 해결, 생태학적 특성한 생태 환경. 이런 키워드가 자꾸 나와야 돼요. 지금 기능적 지역사회 정의 얘기해 주세요. 보고 얘기해 주세요. 키워드. 기능. 그렇죠. 기능이란 말은 뭐예요? 그렇죠.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성취. 기능이라는 건 우리 지역사회의 기능이 뭐예요? 일정한 목표를 같이 성취하자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근데 뭐다? 지역적인 공감을 이끌어낸다라는 거죠. 목표 성취는 여러분들도 개개인들이 다 목표 성취가 있어요. 그렇죠? 나 합격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합격할 거야. 그럼 개인적 지역사회일지 몰라도 우리가 말하는 기능적 지역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합격할 거야라는 목표 성취에 어떤 일정한 그 집단들의 공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키워드들을 가져가고 그러면 목표 성취에 따라서 지역사회가 변동이 되는데 어떻게 지역사회가 변형이 되느냐? 동일한 요구, 자원, 요자 이렇게 요구 공동체, 자원 공동체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구 공동체 키워드는 뭐예요? 공통 요구, 그렇죠? 자원은 문제 해결 자원. 이런 키워드가 물론 요자는 요구 자원이 그 용어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정의를 물어보기는 쉽지 않아요. 요구 공동체가 뭡니까? 그러면 특정한 요구를 함께 가진 공동체 이러면 되고 그러면서 기능적 공동체이다. 특정한 목표 해결이 바로 목적이 되니까. 자원 공동체가 뭡니까? 그럼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을 같이 공유하는 공동체이다. 이러면서 목적이 뭡니까?
자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정의가 나오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뭐가 나올 것이다? 사례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감정도 똑같아요. 감정 중심으로 모여서 동일한 감정으로 모였고 특수 분야로 인해서 갈 것. 소속 공동체, 특수 국민 공동체 이 정도의 용어만 좀 외우시면 되고 사실 지역사회는 진짜 여러분 정말 외우기 이제 여러분 제가 느끼는 여러분들한테는요. 지역사회를 이해를 못하는 건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근데 못 외웠어요. 그리고 어떤 걸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실 양이 많잖아요. 양이 많으니까 아직까지 못 외워서 틀리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이제 몇 분 거를 더 채점을 해가지고 왔는데 아직 이제 1회 부분 그 A만 채점을 해서 뭐 다 봤다 이건 아니지만 보니까 그냥 그래요. 막 많이 틀렸다 적게 틀렸다 이게 아니라 못 외운 거 틀렸구나 이런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9월 한 달 그리고 9월에서 10월 초까지 딱 요 한 달은 여러분들이 그냥 드립다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 1번 보세요. 1번도 가이거와 다비드 하이저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국시에서 2년 연속 출제됐다가 올해는 출제는 안 됐어요. 근데 단순히 2년 연속 출제가 된 게 아니라 요거 문제는 아시겠지만 이제 다문화잖아요. 다문화가 여지껏은 시험에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죠.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국시는 5, 6년 전부터 다문화 문제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쉽게 냈어요. 뭐 문화가 좀 다를 때 뭐 확인해야 되는 것도 뭐 이러다가 이제 2년 연속 좀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문화 현상 사정에 대해서 좀 제대로 문제를 내고 있다. 그리고 사실 근데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작년이 아니라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에는 다문화 시험은 국시에 내지 않았지만 그 전부터 계속 내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막 임용의 특이 A급은 아니에요. 하지만 허를 찌르는 문제로 중간에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고는 넘어가라. 왜냐하면 국시에서 5, 6년간 나오면 임용에도 언젠간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뭐예요? 외워야 돼요. 이런 거는요. 여러분 뭐 중요한 특 A급이 아니잖아요. 정말 한 번 싹 외우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외워요? 첫 번째 청킹으로 외워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이해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청킹을 써야 되지만 이런 쓸데없는 것들은 이 쓸데없다는 얘기는 버려도 그만 안 버려도 그만 그런 계륵 같은 건데 버렸다가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런 계륵 같은 경우는 그냥 청킹으로 외워버리고 후루룩 보고 넘어가야 돼요. 자 청킹으로 외운다. 그러면 이 다문화와 관련해서 문제 나오는 건 이 문화 현상 사정밖에 거의 없는데 문화 현상 사정의 6가지 사정 내용이 뭐뭐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뭐뭐가 있어요? 그렇죠. 의사가 공시를 봐서 환생했어요. 그렇죠. 의사 공시 환생이란 말이에요. 의는 의사소통. 그러니까 이거 먼저 그냥 다문화 의사 공시 환생, 의사 공시 환생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역사회든 무슨 과목이든 전과목이 이렇게 돼야 돼요. 틀이 들어갔다면 여러분들이 강약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앞에 쭉 보고 떠오르면서 내가 안 떠오르는 건 빨간색으로 붙여놓되 이거는 안 떠오르지만 특 A급이 아니야. 그러면 청킹을 만들어서 그냥 빨리 외워버리고 넘어가야 돼요. 버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보고 넘어가야 돼요. 의사 공시 환생 을 외웠어요. 그러면 최소 줄줄줄은 안 나와도 의사 공시 환생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야 되는 거죠. 의사소통, 사회조직, 그렇죠. 사회조직이 딱 떠오르네요. 공간, 시간, 환경통제, 생물학적 차이. 이 6개는 반드시 외워져야 돼요. 이게 안 외워져서 문화 현상, 문화 자원, 문화 어쩌고 왜냐면 다문화라고 하니까 문화 꽤 많은 분들이 계속 문화 어쩌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한 달간은 여러분 정말 달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다들 눈이 드디어 이제 내가 원하는 모습들이 한둘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7월 8일부터 여러분 제발 좀 쾌하게 사세요. 쾌하게 사세요. 그래도 막 삐까 뻗쩍해가지고 기름 잘잘잘 흘러가지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9월 중순이 되니까 한둘이 쾌해지기 시작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쾌해진다는 의미는 그만큼 내가 외워지는 게 많아요. 선생님 너무 예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아니 처음엔 너무 예뻐서 좋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제 선생님 답안지를 보고 이 부분의 답을 본 순간 이렇게 예쁘게 울 때가 아닌데 지금.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의사공시환생 이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쯤 여러분들이 그런 스스로한테 자각심을 가지세요. 단순한 기는 반드시 9월 내로 끝내버린다. 전과목을 물론 이번 주에 지역사회 끝났죠? 그럼 다음 주에 뭐가 끝나야 돼요?
아동까지 끝나야 돼요. 그 다음 주에 성인까지. 그럼 최소 10월 딱 직전까지, 10월 초순까지가 웬만한 키워드에서 지역이랑 성인은 끝나야 된다고요. 이런 것도 안 나오는 건데, 안 나오는 건데, 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정하지 않아요. 국시가 정해주고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달달달 외우다가 그 헬스플랜 2030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달달달 외우지만 지금 3년 차로 안 나와. 버리기도 그렇고 줍자니 막 이런 거. 하지만 기출은 벌써 세 번이 나왔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머리에 새기세요. 각이네요. 돌에 뚫듯이. 이것도 의사공시 환생을 최소 외웠으면 그 문화조직, 문화사정 이런 말이 답안지에 나오면 안 된다고요. 지금 1회독을 어쨌든 제대로 3일간 제가 제대로 보고 오고 1회독이 아니죠. 몇 회독을 지금 3일간 보라고 오고 했을 때 최소 단답형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틀릴지언정.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예 뭘 물어보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쓰셨나요? 그렇죠? 다들 전 제 눈을 못 바라보고 있어요. 선생님 한 분 다 맞췄어요. 진짜 울곱게. 하지만 2번을 틀렸어. 중요한 걸 틀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번은 안 중요하지만 이런 안 중요한 것들은 지금 달달달달 외워버려야 돼요. 의사공시환생, 의사공시환생. 그다음에 이제 의사공시환생만 외우면 매치시키는 건 그다음 문제예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면서 매치시키는 건데 억양발음, 침묵, 터치불평감, 의사공시환생. 이 중에서 억양, 언어적 의사소통이네. 터치,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네. 나오는 건 의사소통밖에 없어요. 물론 요거를 많은 분들은 맞춰주셨어요. 하지만 이것조차도 부들부들부들 못 맞추신 분이 맞추셨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표정만 나 맞춘 것 같은데 물론 아닌 거 알지만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시점에서는 버리고 안 버리는 거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버리고 싶은 것들은 한 줄로 요약해서 외우고 말라고요. 자, 그다음에 당신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어렵죠. 근데 의사 공시환생에서 이제 버리라고요. 예를 들어서 의사표현, 좋아하는 음식은 의사표현은 의사소통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사는 제가 뭐라 했어요? 사회조직. 사회조직은 뭐예요? 인간관계란 말이에요. 인간관계. 사회조직은 인간관계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사회조직 한번 찾아볼까요? 인간관계 찾아볼까요? 건강상태, 자녀수, 부모 생존여부. 인간관계예요? 아니에요? 인간관계죠.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 이거는 나와 부모의 관계, 나와 자녀의 관계, 인간관계란 말이에요. 이런 인간관계는 사회조직이에요. 네 번째 볼까요? 어릴 때 당신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은 누굴까요? 인간관계라고요. 영향을 끼친 사람은 그럼 인간관계라고요. 그럼 디글리을은 사람에 관한 얘기네. 사회조직에 관한 얘기겠구나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음식을 통해서 사회화라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뭐예요? 섭식장애예요. 섭식장애. 음식을 통해서 사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나의 어떤 자아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섭식장애란 말이에요. 그러면 음식은 인간관계는 아니니까 사회조직도 아니겠네. 자, 공간인가요? 아니, 음식을 공간, 시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공간은 너와 나의 거리, 시간은 막 타임 이즈 나우 막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아닐 거야.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 거죠. 정 모르겠으면. 그런데 떡하니 막 사회조직. 어쩌라고요? 막 음식은 왜 너의 사람이냔 말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럼 환과 생이에요. 환은 뭐예요? 환경, 동제. 음식이 나의 환경일까? 생물학적 차이. 생물학적 차이? 요건 수제사 잘 모르겠는데 음식은 저 물론 음식이 환경이라는 사람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예시를 보자고요. 요것들은 다 기출된 예시들이라서 본 거고 자, 억양, 침묵, 언어적, 비언어적 이건 다 의사소통이면 알겠어요. 의사소통은 하는 이야기, 이 질문 받았을 때 반응, 논의해야 되는 얘기 다 의사소통이에요. 자, 공간. 공간이란 말이요. 우리가 편안한 정도, 대화거리,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느냐. 낯선 사람이 접촉했을 때 얼마나 불편하냐. 그 다음에 뭐지? 우리는 지금 우리 사이의 거리가 편안한가? 이건 공간이라고요. 공간은 시험에도 안 나와요. 너무 쉬워가지고.